단단히들도 보고 아나스타샤 세수도 해주고 인플루언서도 만나고 새소년 머리도 해주고 진상 고객도 만나고 응징도 해줬다. 헤어몬. 비구는 아침 5시 43분입니다. 주변에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헤어몬의 하루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일어난 지 5분 돼서 지금 아직 뇌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졸립니다. 진짜 어떡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는 절대 차가운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차가워!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된대요. 헤어몬도 사람인지라 새벽부터 나가는 날엔 까불지 않고 핵심만 준비해서 나간다고 한다. 늦었습니다. 제가 맨날 늦는 이유가 이렇게 텀블러 하나도 그날에 제가 갖고 나가고 싶은 텀블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흑삭맞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너로 정했다. 진짜로 제가 주변에서 너 진짜 뭐 먹어? 너 영양제 뭐 먹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평소에 이런 젤리 형태의 간식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약점이 생긴 거는 뭔가 먹기 좀 부담스럽고 뭔가 약을 먹는다는 느낌이 심한데 이 헤메코 젤리 이렇게 젤리 형태의 영양제는 뭔가 부담이 없어요. 아무튼 이 귀여운 젤리는 비오틴이랑 비타민C가 들어있는 헤메코 젤리예요. 케어, 스킨, 네일을 위한 젤리. 비오틴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영양소가 부족할 때 막 손톱이 갈라지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필요한 성분이 비오틴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저도 검색해보고 좀 알아봤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옷에 이렇게 뭘 묻히는 편입니다. 미안해 엘리자베스, 놀랐지? 미안해. 제 귀여운 시계기 앞장? 지금은 아침 7시 10분 고원에 도착했습니다. 헤어몬은 염색이 중요한 촬영엔 이렇게 고원의 염색 대마왕 규원 누나와 합동하여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거 염색이 잘 안 된 거야. 그렇게까지? 아니 나 부담이 없었는데 주먹을 그냥 꾼 거지 내가. 그냥 너가 삐져가지고 안 하는 거야 저기서. 꿈이다. 다행이다. 이게 내 어찌 때 처음으로 산 가발이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샴푸 연습을 한 거야. 이거 염색모잖아 완전. 그래서 다 엉켜서 결국에 이렇게 밀었어. 진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Thank you, bye. 어머.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해서 샵에서 이것까지 말아서 왔고요. 이제 바로 스튜디오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스케줄로 W 매거진 화보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반입니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기념하여 W 매거진과 아티스트 새소년이 함께한 화보에 참여한 헤어몬. 이렇게 멋진 화보 W 매거진 홈페이지와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거진에서 구경해보길 바란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2분. 드디어 헤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또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다음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뭐 백설공주세요? 대박. 바지 좀 입어. 바지 입었어. 뭐 바지 입어. 밑에 안 보여줘? 현석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싶은 헤어몬이다. 오랜만에 바냀트리에 왔습니다. 하이. 여기 선물. 하와이 갔을 때 산 거. 얘네가 이게 어둡잖아. 다 탄 거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애기들 거 두 개랑 어른 거 두 개야. 사이즈 괜찮다. 110. 아, 오늘 공주님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샤랄랄라 막 바람이 막 날리고 난리가 아니네요. 너 어렸을 때 생각난다. 완전 머리 노랗게 했을 때. 기억나지?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이태원 살 때. 그때 봉블리 만났을 때. 맞아. 우리 너무 나이 들었어. 우리 이제 아저씨랑 아줌마야. 너만 아저씨야. 왜? 나가. 현숙이 콧구멍이 왜 커져? 너 오늘 초면이잖아. 너 초면인데 너무한 거 아니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들. 여기는 수사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본 적이 때문에. 너 왜 실제로 말을 안 하고 화면을 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요? 아니 김지호가 사회생활이 늘었는지 스샷을 보더니 거기서 얘기 많이 들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불려가 다 됐어. 어디 잡지? 알마니 촬영도 하고 사내 촬영도 하고. 제가 너 질투하나 보다. 너 다 아는 거 보니까. 너 이쁜 사람들 질투하면서 내가 해야지 얘가 왜 해? 맨날 이러잖아. 저희는 이거를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나한테 거지나매. 언제? 거지나매. 아 저희 그냥 여기 여기에 커피가 있길래 김지호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커피가 11,000원이고요 바닐라 제이크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20,000원. 지호 울잖아. 2,000원짜리 레아 커피 먹고 왔어. 지호야 미안해. 어 우리가 너가 너만 삼성페이여가지고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빨리 내래. 빨리 가서 내래. 네네. 잠시만. 얼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아직도 안 하신 거 아니죠? 지금은 5시 28분 첫 번째 행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행사장 이동하실게요. 네. 싫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Let's go. 아니 어디 시상식 가세요? 근데 네. 도덕 선생님 룩 너무 멋있으세요. 멋지세요. 감사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도덕을 잘 지킬 것 같으세요? 얼굴에 광이 뒤집어지세요. 기름기가.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네 됐습니다. 형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늦어? 지각쟁이야? 차가 막혔어. 차가 막혔어. 그 진정이 일찍 나왔어야지. 지금은 7시. 아니 저희가 행사를 왔는데 바로 옆자리에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누굴까요? 짜르르. 자기야 누구세요? 분명히 사석에선 이러지 않으셨는데 영상 켜니까 갑자기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kg를 감량한 순수택시. 그래도 저 몰라봤어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신곡이 나오거든요. 정말요? 춤추는 거 있어요? 제가 또 요즘에 춤추는 거에 또 환영하니까요. 추천해요. 춤추실지 모르겠지만 텐디춤이라고 하셔서 없는 대로 추면 돼. 생각보다 킨 와사비는 기가 엄청 장난 아니다. 카메라 키기 전에는 혹시 유튜버만 찍어도 될까요? 이런 다음에 키자마자 안녕하세요 킨 와사님 이렇게. 킨 와사님? 아사 퀸 와사비. 만난 지 30분 만에 이렇게 말을 놓게 됐어요. 근데 언제 내가 말로라고 했니? 야 너는 내가 언제 너 나한테 말로라고 했어? 나 성규한테 이럴 거야 진짜. 퀸 와사비가 화났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다 먹어버렸거든요. 진짜 킹받는다. 이거 누구한테 일로 와야 돼? 성규한테 일로 와야 돼? 큐형한테 일로 와야 돼? 진짜 둘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야 너 살찔까봐 우리가 너, 그런 거지. 너 다시 살찔까봐 내가 먹은 거야. 빨리 먹어 풀겠다. 진짜 웃긴다. 큐형이야. 형씨도 꺼주세요. 왜? 너 얼굴에 자신이 없어? 네. 아 그럴 수 있지. 좋아요 구독 눌러라 댓글도! 일단 행사 일정 모두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아이고 하지만 아직도 일이 남아있습니다. 덕순이 안녕. 잘 있었어 덕순이. 보고 싶었어요. 늦게 예약을 하셨지? 진짜 미치겠네. 오늘 하루 너무 바빴잖아. 유석실장 또 어디 갔어? 유석실장님 어디에요? 너 또 닭발이야. 오늘 예민한 선생님 오잖아. 빨리 와요 빨리. 지금 손님 아직 안 왔는데 빨리 와요. 네. 덕선이 초영 아직 안 오셨어. 조금 기다려 덕선이. 덕선이 맞지? 요즘에는 이게 예약 시스템이 카카오톡 그걸로 돼가지고 여기 요즘에는 우전 이런 거 안 하고 테이블링인가 뭔가 그걸로 해요. 우리 샵도 이제 차세대 그거니까. 오셨나보다. 어머. 네, 고객님. 오늘따라 문이 왜 이래? 어머, 웬일이야? 잠시만요, 고객님. 네. 여기 진짜 문을 바꾸던지 해야겠어. 네, 고객님 오셨습니까? 돈도 잘 버는데 자동문으로 좀 바꾸던지. 네, 그럴게요, 고객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너무 피곤해요, 사실. 그래요? 잠시만요. 핸드폰 좀 받아주세요. 핸드폰 들심도 없으시구나. 안 좋은 일 있으셨나봐요. 피곤하다고요. 그럼 오늘 일하고 오셨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데. 네, 뭐 드릴까요? 음료 뭐 돼요, 오늘? 오늘은 물이랑 얼음물 돼요. 아, 그럼 얼음물로 줘. 아, 네. 아, 죄송해요. 뜨거운 물이야. 아, 뜨거운 물,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이스로 다시 바꿔볼게요. 아! 그냥 뜨거운 물. 네. 아이스가 좋겠다. 실장님! 근데 물을 한라산에서 넣으시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실장님!
차를 바꾸던지 해야겠어. 전화기 어디 갔지? 시장님! 어, 네, 부모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뜨거워! 저 아이스로 그랬잖아요! 내 정신 좀 봐. 그냥 드세요. 언니, 오늘 좀 이게 화를 좀 식히셔야 될 것 같아서 뜨거운 물 준비했어요. 형 진짜 형이란다. 아, 죄송해요. 어, 그래서 고객님 오늘 어떤 서비스 받으시겠어요? 요즘에 제가 좀 뭐야? VIP는 1대1 대면 서비스인데 누가 또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 이거 시술 해주신 선생님들이야. 요즘에 좀 얼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어머어머, 그 화면에 좀 많이 부하게 나온다는 사람. 어머어머어머어머, 왜 이런 거지? 아무래도 살이 좀 찌셨나? 아닌가? 어, 아닌가? 네? 지금 몇 킬로예요? 살 안 쪘어요. 몇 킬로세요? 70. 82킬로나. 어. 75킬로. 어머, 85킬로. 어머, 웬일이야. 저희 어머니 스태스에게 좀 가격대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힘드시면 괜찮아요. 오늘 어차피 예약이 많아서 저희는 뭐 상관이 없거든요. 안 하셔도. 진짜 어이없어. 아, 그럼 저희 최고급 패키지 피부 관리와 헤어 트리트먼트 내일까지 한 번에 하는 세트가 있거든. 가격대 좀 있어요. 괜찮으세요? 돈은 있으시죠? 돈 쓸게요. 실장님? 실장님? 네? 어, 실장님 왜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왜요? 언제 들어가요? 아, 금방 준비해드릴게. 여기서 받아요? 그럼요. 저 항상 룸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VIP 고객님 따로 계셔가지고. IP 고객님이세요. 달그닥거리는 거 여기 헤어물 여기 어디서 대 아이고, 어떡해. 어머, 늦었다고.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 데시벨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좀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데시벨 한 5 정도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옷을 이거 입고 해요?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이제 커피가 맛있다. 그죠?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 누구 뭐예요? 감독님. 세계가 붕괴하지 마세요 지금. 감독님. 집중하세요. 감독님. 이거 비싼 거라서 아. 옷을 진짜로 걸어주세요. 네네. 네,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걸어드리면 되죠? 거세요. 네. 거세요 빨리. 아, 죄송해요. 신기를 건드리면 안 돼 사람은. 그쵸 감독님? 누르실게요. 오늘 아주 일이 잘 될 것만 같아요. 베개 드리겠습니다. 베개예요, 베개. 아니 이게 자꾸 베개가 이쪽으로 돌아진다니까? 이렇게도 이거 봐. 무슨 베개를 이런 거야? 아이씨! 양쪽에서 하나 더 드시려고 그랬어요. 진짜 여기 잘리고 싶으세요? 끝나고 영수증 좀 꼭 주세요. 왜요? 리뷰할 거예요. 혹시 어썸마운트 사장님 아니세요? 뭐 아닌데요? 잠시만 주세요. 언제 시작해? 아우 나 미치겠어. 나 여기서 스트레스 더 받아요 감독님. 감독님 나 진짜 미치겠어. 아, 잠시만 계시죠. 감독님 식사하셨어요? 하셨냐? 못 먹었습니다. 저 혹시 이렇게 누를 때 턱 나와요? 투턱 돼요 지금? 안 되죠? 네. 좀 위에서 잡아주세요 카메라를. 여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관리 좀 소홀히 한다. 바꿔야 될 거. 주호 씨에게만 그런 거 아닐까요? 감독님. 오늘 하루 종일 다 걸리겠네. 감독님. 왜 자꾸 불러? 감독님 아까 여기 양말에 빵꾸 난 거 이거 좀 빼주세요. 아우 씨 오늘 왜 이래?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려. 아니 오기 전에 준비를 해놔다는 거 아니야? 여기는 돈은 그렇게 비싸게 아우 아쉽다. 아우 나 언제 받아? 준비됐습니다. 오늘 전지적 참여 시점에서 촬영 와가지고 좀 찍어도 되죠? 전지전등이요? 전지적 참여 시점이요. 그게 뭐예요? 아 요즘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감독님 여기 브랜드명을 없애줘. 뭐라는 거예요? 네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부상이 좀 큰 편이세요.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메이크업이 완전 다 코 옆에 끼고 난리가 아니네요. 어? 코 두드러졌어요 혹시? 아니 아니요. 담배 피세요? 아니요. 말보로 레드 냄새인데. 근데 진짜 크시다. 와 진짜 솔직히. 감독님 위에서 찍으라니까. 그렇게. 아니, 오늘 이 전지적 착각 네. 실전 거기서 나오신 거구나. 몰라 요즘 그 핫한 사람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쩐지 아까도 찍고 있더라. 여기 세상에 이런 일이 팀인데? 어머 세상에 이런 일. 그거는 다음 주. 오늘 스케줄이 겹쳤구나. 아니 저기에 그 화성인 바이러스라고 써 있는데요, 저 카메라 앞에. 그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물티슈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피부 민감해요. 알아요. 똥이 들어있네. 좀 이렇게 느슨한 거 없어요? 오 죄송해요 이거 저희 좀 챙겨요. 저 이거 특대 사이즈인데 다음번에는 6XL 준비해드릴게요. 여기 또 누구 와 있어요 오늘? 오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연예인의 사적인 그 스케줄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음부터 룸으로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홀에서 이렇게 좀 피부 관리는 거 좀 그렇다. 다음번에는 꼭 방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모든 방이 다 꽉 차가지고요. 근데 큐형님은 어디서 받았어요? 큐형님이 베란다에서 받았어요. 아. 지금 저희 피부 관리는 끝났고요. 저기 잠시만 앉아 계시면 내일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끝이에요? 네. 진짜로요? 네. 이게 뭐예요? 메이크업만 치고 로션만 바르신 거잖아요. 그럴 리가요. 아니 씨, 내가 여기다가 얼마를 내는데 지금. 이게 최상급 캡이요. 감독님 나 여기 장면 자르자. 나 여기 처음에 홍보해주려고 했거든? 나 여기 못하겠어. 왜? 이 손으로 나를 한 거야 세상에. 그 미스트라도 좀 갖고 오세요. 네. 얼굴이 감독님 여기 잘라야 돼. 아니 그냥 내보내. 어몬 에스테틱이거든요. 여기 내보내봐. 미스트. 잠깐만 실장님이랑 얘기 좀 할게요. 실장님이요? 네. 어 잠깐 지금 나가줘. 아니 부르세요.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실장님한테. 저분은 나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감독님. 그치? 그렇잖아. 그쵸? 감독님 뭐 내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네 고객님 어우 저 찾으셨어요? 진짜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건조해서 미스트 찾았구나. 아우 진짜 실장님 그게 아니고 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 오늘 특별 케어 한다고. 코딱지 나왔다. 아니 내가 오늘 사실 촬영 때문에 데려왔어. 화성인 바이러스 오늘 다른 팀이고 이거 같은 카메라인데 이거 아. 전지적 작전 실전 나가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어문에서 케어 받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 아까 그 이름 뭐였지? 물숙실까? 그 사람이 세상에 물티슈로 코털 나왔다. 말을 끊는 것 같아. 어, 아니. 아니 이게 얼마짜리 케어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아, 나 몰라 나 카메라도 데려오고 나는 오늘 열심히 하려고 여기 홍보도 해주려고 그랬어요 사실. 알겠어, 잘 말해줄게. 다음에 서비스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아. 알겠어 레이저. 나 입김 센 거 아시죠? 응 레이저. 내가 그때 이현석도 내려왔어. 이현석 돈을 안 내고 왔어. 나 해준 사람은 안 되겠더라. 우숙 실장? 그래도 여기 에이스야. 실장이야? 그 실장 너무 못해. 내가 가서 어, 양치했어? 가글도 갖다 주고 우숙 실장 내가 딱 아니 지금 나 시간이 없어. 알겠어 알겠어. 나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곤란해요 진짜. 이렇게 내가 레이저 땄잖아. 레이저를 잘해 여기. 내가 돈을 여기 얼마나 감독님 이렇게 아래서 찍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따가 좀 이따가 수염 많은 형 하나 또 데려올 거야. 그 사람도 여기서 제모한다고 난리 치는데 내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감독님. 돈 많이 들거든? 수염 되게 많아. 감사합니다. 우슬 실장 또 왔네. 감사합니다. 울었어요?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만회해보세요. 내가 잘 얘기해줄게. 기본적인 케어만 해주세요. 나 그 큐비 그때 붙였다가 진짜 쌍욕 먹었어. 그거를 나한테 허락을 받고 붙여야지. 그러면 투명으로? 아니 투명도 바르지 마. 그냥 제발 케어만 해줘. 이거 영양이어서 이거 올려놓고 지우시면 됩니다. 예? 뭐라고? 영양. 잠깐만요. 영양이에요. 믿으세요 저를. 잘못 발랐나 봐. 여기 영양이라고 안 써 있어. 아니 여기 근데 그 실장이 우이라고 알아요? 우이야 내가 샵 하나 차려줄게. 거기 원장에 수석 원장이야. 알았어? 당장 때려치고 오차까지 데려다줄게. 어 우이 형 알죠? 우이 형 알아? 연락이 돼요? 내가 저번에 샵을 하나 차려줬거든? 연락이 누절됐어. 어머 지금 월세만 밀리고 있어. 미치겠네. 웬일이야 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못되게 한 거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야. 나 어슴마운틴 잡고 그거 하려고 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거 다 그거 영향이에요 영향. 실장님 저는 부러받을 것 같아. 응? 실장님 왜요 실장님?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저한테 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한 번만 좀 잠깐만 불러주세요. 저한테 하세요. 실장님 실장님도 어디 갔어? 잠깐 퇴근했어요. 잠깐 퇴근은 뭐예요? 아, 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무슨 촬영? 화성인 바이러스도 하시고. 아 이것도 뭐야? 움직이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 나
노란색 싫어요. 무슨색 좋아하시는데요? 파란색 없어요? 제가 할게요. 아 아니에요. 아우 제가 할게요. 잠시만 계세요. 저희 상담실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누구야? 이번 새로 오신 분 계세요. 부시러커를 어디서? 여기는 에스테틱에서 그런 뭐 재즈 음악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막 뭐 개가 짖고 밥을 먹고 있네. 여기다 지금 케어 받고 있는데. 나 미치겠다 진짜. 진짜 에스테틱 이래 감독님. 그동안 의리로 다녔는데 나 한마디 할 거예요 팀장님 오면은.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기다리는 시간만 두 시간이야. 아니 감독님 일로 와보세요. 내가 응? 저를 찾으셨다고요? 팀장님이세요? 네 저는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에스테틱의 혜샘 팀장입니다. 아, 어떤 뭔 팀장이야? 혜샘 팀장입니다. 아니 관리를 다 받았잖아. 오늘 네일 케어도 받았는데 부족한 것 같아. 뭐 2%도 솔직히 거짓말이고 40% 부족해요. 40%인가요? 내가 있잖아 팀장님 카메라도 갖고 왔어. 오늘 나 촬영한다고. 화장인 바이러스라고 되어있네요? 그렇게 소문났나 봐? 단순히 카메라 써있어. 이렇게 하면 나 진짜 곤란할 것 같아. 아 그러게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뭐 저희 실장님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케어가 안 됐다는 느낌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슬픕니다. 다음 회원권은 나 못 끊을 것 같아. 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원권 못 끊어. 회원권은 지금 2년 전에 30만 원 끊은 걸 아직도 쓰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몇 번 올렸잖아. 댓글이 한 3개 달리던데. 마을스 그 계정 맞죠? DM으로 많이 오던. 그 30만 원은 되고 저기 실장님이 저기 레이저 저기 해준다는데 레이저 오늘 서비스 들어갈 거고요. 인모더도 좀 같이 해줘. 그런 거 다 아 오늘 내일이 손에 다 붙어가지고 나 오늘 진짜 컴플레인 걸려다 말았어요. 나 진짜 그거 해주세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저희 주호 고객님이 외모만 이렇게 꾸민다는 거는 사실 살짝 문제가 있어요. 자꾸 외적으로만 찾으시니까 자꾸 40%가 부족하고 50%가 부족하고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좀 그렇기도 하고 네. 평소에 지금 보시는 감자탕 냄새가 나냐 홀에서. 아 저희 이제 스탠밀 이제 드시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고객님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좀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음 작품을 위해서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자. 다음 작품이 통통하게 나오는 거야. 팀장님 모르면 말은 하지 마라. 지금 배역이 딱이시다. 아무튼 고객님 눈가리가 까만 거 보니까 술 많이 드시고 지금 평소에 햇빛에도 막 노출돼 있다고 여기 막 써있어. 야외 촬영 많이 하시고 고객님 자꾸 겉으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제 피부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겉으로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아니 여기 직원들 코를 그렇게 파네? 자 이거 헤메코 젤리라는 거예요. Hair, skin, nails. 영어 읽을 수 있으세요? Hair, skin, nails. Oh, San Francisco 잘 나왔어. Really? Yes. Oh my god, I can be there. 이 안에 주력 성분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비오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비오틴 성분은 염증 감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트러블을 케어해준다는 거죠. 어머, 이 보세요. 지금 속에 많이 썩었잖아요. 겉에만 자꾸 안 썩으려고 하지 마시고 속 안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 봐봐, 내가 이거 많이 먹었어 이미.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맛있다? 쓴맛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나죠? 응. 뭐 애기가 먹으면 그냥 이거 젤린 줄 알아요? 녹십자 웰빙 들어보셨죠? 이게 아무거나 그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을만한 브랜드에서 드셔야 된다고요? 이거 Q형 소개해줬어요? 아니요. Q형은 아직 또 누구한테 줬어? 나 이거 나 처음이야. 그러면 아니, 일단 먹어보고 나중에 그때 나서 결정해. 아무튼 이게 호주에서 1등한 젤리야. 아니 근데 이거 드셔가지고 그런지 머리도 탱탱하다. 모발이 너무 좋아 이렇게. 오 모발이 볼륨이 인증받기 어려운 HACCP 아세요? 해썹이요. 아 해썹이구나. 잘한다 자기. 잘한다. 알면서 왜 이렇게 안 드셨어요 이런 거를? 몰랐어. 그리고 호주의 의약점 TGA까지 거기는 아주 받기가 까다로운 데인데 거기까지 이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샘플로 어쨌든 내가 3분의 1 먹던 거 드릴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그때 얘기를 해줘. 아우 몰라 팀장 잘한다. 진짜. 오늘 레이저 서비스 하실 테니까 누워요. 아니 레이저랑 그 이모도 좀 같이. 알겠어요. 아우 고객님 레이저 들어올게요. 좀 아프시죠? 잠깐만요. 아, 잠깐 계세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 아! 여기 누워봐봐. 괜찮아. 아니 나는, 누워. 나는 많이 했어. 아니 누워봐 팀장님.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봐. 어때? 그치? 눈을 가림막을 해주던 거 해야지. 어? 그러네. 그치?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몰라가지고 어떡해. 나 같은 손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이제 인모드 받으러 가자. 인모드는 저희 기계가 없어가지고. 어? 뭔 소리야 저번에 있었는데? 아 그거 그만뒀어. 고생했어요 오늘. 아무튼 이걸 가지고 어제 헤어뿐만 아니라 손톱까지 관리 잘 하시고.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촬영 시간 좀 남네. 페디큐어 좀 해주세요.
오는데 다 퇴근했어. 팀장님이 해줘. 다음번에 연락드릴게. 오세요. 오늘 어디로 가요? 아까 일로 나왔는데. 나가는 분이 여기였어. 이따가 거기 우리 형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 잘 좀 해줘. 오늘 제모하러 오시는 거. 알겠어. 갈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락주세요. 먹어보고. 오늘 거 있으면 그냥 다 서비스로 해줘. 어, 그거는 제가 알아서 회원권 이제 20만 원 남은 거 해서 2년 전에 하신 거. 다 썼어, 회원권. 아, 그래? 돈 없을 거야. 오늘 좀 해줘. 어디 또 갈게요. 들어가세요, 감독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감독님, 웃음 너무 많으셨다.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밥을 같이 먹으러 갈까? 저 퇴근해야 돼요. 이따 스케줄을 안 따라오시나 봐? 저는 여기서 끝.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 문자 가서 따라올 거야. 감독님. 네? 여기 에스테틱 있잖아. 이거 그 사원명 이런 거 다 노출시켜, 알았지? 그럼 나 그 화장한 거랑 이런 거 다 노출시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머, 이게 뭐야? 분명 예약했다 그랬는데 안주가? 왜 아무도 없어? 이게 뭐야? 고마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어머, 뭐야 이 아침에. 여보세요? 네. 저예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어제 저기 사람들이 저기 갔더니 피부가 좀 안색이 밝아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관리는 아닌 것 같고, 그 어제 내가 먹은 그 헤메코 젤리 그거. 그거 좀 사고 싶은데? 저기 뭐야? 어디서 사요? 그거. 아니면 좀 보내주던지. 저기 뭐야? 더보기랑 보면 거기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몇 개 좀 보내줘봐요. 거기서 구매하세요. 감사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장님? 여러분들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 편을 보는데 주호가 진상 역할을 정말 실제처럼 잘하더라고. 내가 보는데도 정말 열불이 나서 죽겠더라. 우리 서비스 직종에 있는 모든 해롱이들 정말 고생이 많을 테지만 부디 상처받는 일 없이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잘 지켜나가길 바랄게. 내 가치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는 절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정하는 만큼 정말 딱 그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 난 확신해. 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손님을 만나도 잘 이겨낼 수 있어. 해롱이들 정말 화이팅이야. 아,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나온 비오틴엔 비타민C라고 내가 말했던 헤메코 젤리야. 이 젤리가 앞에서도 말했듯 트러블 헤어 네일 케어에도 좋지만 레몬 한 개만큼의 비타민C 영양소도 들어있어. 안색을 밝혀준다고 하니까 한 번씩 챙겨보길 바랄게.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녹십자 선생님들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는데 댓글로 감상평을 남겨준 해롱이 1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고 또 구매해준 해롱이 5명에겐 BHC 프링클 치킨과 콜라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보길 바래. 그럼 안녕.